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16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죠.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이 장중에 고점까지 갔었지만 이제 소폭 밀려서 끝났고요. 고점 대비로는 밀려서 끝났죠. 다우는 일단 4만 선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또 상승해서 4만 선 넘었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4만에 턱 꺼내놓고 끝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0.6% 정도 올라서 상당히 높게 마감합니다. 4만 200 정도 마감을 합니다. 미국 시장은 지난 주말에 있었던 트럼프 저격, 그쵸? 피습, 이게 이제 시장의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였죠.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결국은 뭐 상승 쪽으로 유도가 됐습니다. 트럼프 당선 전망은 확대가 됐고요. 그로 인해 다우가 최고가가 됐습니다. 특징은 시장이 은행주와 소형주 쪽으로 몰려간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또 트럼프로 인한 수혜주들이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뭐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뭐 이런 의미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일단 트럼프 미디어라는 종목 있죠. 이게 31% 폭등하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고문으로 뭐 얘기가 있었죠. 고문으로 뭐 지명할 거다 얘기도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트럼프 지지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트럼프 테슬라가 1.8% 상승하고 마감하는 상황이었고요. 가상화폐가 비트코인 63,000달러까지 올라섰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트럼프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이 좀 있었죠. 지난번에. 그래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작용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은행주 중에서 골드만삭스가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이 나오면서 2%대 상승하고 마감을 합니다. 제롬 파월이 2분기 우호적인 지표가 인플레이션 2% 목표 수준으로 둔화하고 있는데 더 큰 확신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이 2% 도달하기 전에 금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트럼프의 어떤 뭐 부분, 피습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떤 인플레이션 쪽에 포인트가 맞히고 금리나의 포인트가 맞춰진 그런 경향도 있다, 뭐 이런 해석도 합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은 우려가 일단 지나갔고요. 지나갔고 상승으로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을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다우는 4만 200이니까요. 그 요날이죠. 예, 지난주 이게 금요일 업데이트 안 된 차트거든요. 업데이트 안 된 차트인데 이 업데이트 안 됐을 때 지난주 금요일 윗부분, 예, 금요일 윗부분을 이 4만 200이었어요. 4만 257, 그 부분을 회복하고 끝났죠. 그런데 다우가 장중 고점은요 0.8% 정도였어요. 그래서 4만 35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또 윗꼬리가 또 생겼지만 이 금요일 윗꼬리 부분을 메워주면서 윗꼬리가 생긴 거라 또 고점이 높아진 거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나스닥도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음봉이긴 하지만요 장중한 1.3% 정도 올랐었고요. 종가는 0.4%입니다. 좀 더 이렇게 힘을 내는 그런 모습이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오이션 위에서의 싸움,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아까 1.3%인가 올랐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장중에는 6%가 올랐었네. 장중 6%. 장중이 거의 7% 올랐었네요. 7% 올라가서 그 지난주 목요일 고점까지 거의 다 갔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저항, 요거와 요거의 저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항을 막고 약간 밀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장을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트럼프 트레이드라 그래서 트럼프 관련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했고 또 트럼프 피습에 대한 부분보다는 금리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장악했다, 뭐 이게 뭐 정상적인 현재 시장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원달러를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원달러가 올랐어요. 급체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죠. 원달러가 1,382원으로 어저께 마감했습니다. 이게 그 원달러가 어저께
그 1370원 대까지 밀렸다가 1380원에 끝났는데요. 플러스가 돼서 끝났는데 오늘 여기에서도 올라서 끝났습니다. 여기에서도 1485원. 자, 1380원 정말 내려오기 힘들죠, 그렇죠? 근데 이게 주봉상으로 이게 쉽지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주봉상으로 이게 20주선에 누워서 타고 올라가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금리라도 다가오는데 환율이 안 내려오죠. 트럼프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뭐 안전자산 선호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사안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환율은 계속해서 시장에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두 번째가 삼성전자인데요. 어저께 삼성전자가 막판에 날렸어요. 막판에 계속 0.3% 뭐 마이너스 오가던 삼성전자가 갑자기 날라버립니다. 그래갖고 86,010원까지 갔는데 장전에 87,300원까지 가서 3.4%가 뛰었죠. 어저께 갑자기 뛰었습니다. 근데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기관이 삼성전자를 막판에 막 사들이더라고요. 외국인 한 150만 주 팔았었는데 그 걷어들였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프로그램 매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한 400만 주를 막 사들이더라고요. 거기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차트로 보시면은 일단 하방 경직성을 확보한 거로 보이죠. 근데 오늘 뭐또 양봉 하나 더 주는지 여기서 또 싸움을 조금 더 벌일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는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될수 있는 차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은 맞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특히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잖아요. AI 터지면서 그런데도 비상경을 합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 비상경을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HBM 관련 AI 실적이 저조한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사실은 HBM 매출이 있긴 한데요. 그게 하이닉스를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HBM을 이기려 하지 말고 따라가면서 CXL 쪽으로만 가면 완전히 분위기 바뀔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시장은 원래 CPU가 시장을 장악했고, 그다음 GPU가 시장을 장악했고, 그 다음이 CPU, GPU를 같이 쓰는 건 CXL이거든요. 그러니까 CXL 쪽으로 아예 길을 가 있는 것도 유리한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죠. 지금 당장을 해결할 문제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 것만큼은 사실일 거다. 뭐 이런 해석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코스피가 어저께 국내장을 모습을 보시면 외국인은 소폭 매도였고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외국인 소폭 매도였고요. 기관이 대량 매수를 합니다. 대량 매수. 그래서 기관이 이틀 연속으로 매수를 합니다. 근데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도한 것은 좀 거슬리죠. 그렇죠? 그동안 외국인 시장을 이끌어주다 갑자기 매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정상적인 플레이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과거의 사례, 물론 과거가 다 맞는다는 보장은 없죠. 하지만 누군가의 주도자가 있으면 그게 바톤 터치자가 나오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뭐 받쳐 올려서 일부 물량을 털어낼 때 그걸 받아서 올리는 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종목도 항상 그래요. 한 사람이 계속 끌어오르지 않습니다. 돌리고 돌리고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이 더 사는 것도 좋지만 적절하게 물량을 풀어주면서 기관과 개인들이 약간 방어해 주는 것도 시장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급등할 때는 개인들의 급격한 매수가 시장을 이끌은 적도 많았습니다. 옛날에 삼성전자 96,800원 갈 때도 그랬고 지금 엔비디아나 테슬라도 왠지 모르게 저는 개인일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 개인들. 그래서 개인들의 매매가 기관들의 매매가 좀 이루어지는 건 결국 나쁜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이 같이 매수해 준다면 퐁당퐁당 매수해 준다면 그것만큼 좋은 건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